사건 발생 일주일 뒤 화재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완전히 다 탔네, 이 차는. 불이 났던 주차장의 복구 작업을 위해서 차량들이 밖으로 속속 옮겨지고 있는데요. 심하게 불에 탄 차량들은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레 차량 피해를 입은 차주들.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니, 다 녹아가지고, 예. 그리고 분진이 너무 많아서 이거 타고 애기들 못 태울 것 같아요. 네, 저는 다 바로 맞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사실 차보다는 제 생활이 더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차는 그냥 어떻게 뭐 하겠는데 일상생활 다 무너지고 집 자체가 분진 덩어리니까 애들하고 거기에서 한다는 것도 찝찝하고 전기차 한 대가 아파트 완전 소리밖에 만들었어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화재로 인한 분진과 그을음이 보입니다. 시커멓게. 엘리베이터 지금 멈췄고. 먼저 꼭대기층인 25층에 살고 있다는 주민의 집을 함께 가봤습니다. 그냥 불이 나면은 이제 뭐 단수가 될 것만 예상을 하고서 욕조에 물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된 거고. 아, 욕조에 물을 예, 예. 받아놨어요? 혹시 단수될까봐? 단수될까봐요. 그냥 잠깐 대피했다 들어올 줄 알았어요. 분진 가루 때문에 욕실은 새까맣게 변한 상황. 화장실 타일이 원래 까만색은 아닌 거죠? 아니, 이거 신발 들춰보세요. 신발이요? 예. 네. 25층까지 연기가 올라온 걸 보면 당시 화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현관과 욕실, 거실에서 부엌까지 집안 구석구석 분진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도 색깔이 지금 원래 이 색깔인 거예요. 이게 지금 스며들어서 잘 닦이지도 않아요. 음료수 병을 치우자 식탁의 원래 색이 드러납니다. 저는 지금 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도 트라우마예요. 사건 당일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아이들과 안방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수건이 저희가 대피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까지 연기가 차올라가지고 네. 안방으로 대피하면서 이제 밑에 막아놨던 거예요. 이제 여기 뚫리면 죽는다 그러고서 이제 문틈이면 다 막고 막 버텼던 거죠.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두 시간을 버텼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아파트 화재 나면은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겁이 이제 엄청 나는 거죠. 아이들 때문에 공포감이 더 심했고. 네. 불이 시작된 지하 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 불에 탄 차량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번 화재로 차량 42대가 전소됐고 45대는 차체 일부가 탔고 800여 대의 차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가 거기 바라고 저게 뭐예요? 이게 물 쓰는 게 물 배관이 아, 이게 수도 배관? 네. 다... 전기나 먼저 좀 하려고 지금 이게 막 부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이런 형태로 다 위에 이렇게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다 녹고 시큼하게 됐으니까. 아. 전소된 차량 위로 불에 녹아내린 배관들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수와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불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형 화재로 번진 건지 의문이 남는데요. 그날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요? 네. 저 앞에 블랙박스 혹시 없어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블랙박스 이제 한번 보실 건가요? 아, 네. 블랙박스는 아, 제가 꺼놨었어요. 꺼놨었어요? 차주들의 동의를 얻어 폐차장과 정비소에 보낸 차량에서 여러 개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오른쪽에 세워진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불꽃이 치솟습니다. 화재 발생 5분 만에 천장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한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속수무책. 여러 사람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결국 초기 진화에는 실패하고 마는데요. 폭발음이 계속 들리는 상황.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불은 주차장 전체에 빠르게 번집니다. 천장에서 불비가 내리면서 주차장은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해갑니다. 아, 이거 완전히 아마겟돈이네. 저도 실은 이 영상을 처음 봤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옆차로 붙고 붙고 이렇게 상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하 구조물에서 천장에 있는 생각보다 많은 가연성 물질들 때문에 전체에서 비가, 아, 저 불꽃이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도저히 방법이 없네요. 저 정도 되면. 저렇게 펌 소리가 크게. 폭발을 했네요. 배터리가. 배터리 팩이 결국 예, 터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의 경우 불이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소화 장비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의 경우 운행 중이거나 충전 중도 아닌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사흘간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왜 갑자기 불이 난 걸까?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세 차례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내연기관에서는 사실은 중심이 엔진이듯이 전기 자동차에서는 이제 배터리 그리고 뭐 구동 시스템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이제 배터리고요.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회전시켜 구동 에너지를 얻는 전기차는 차체 바닥에 많은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리튬 배터리가 뭐 양극하고 음극이 있는데 요 사이는 전기가 이제 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통해서 분리막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리막이 이용을 하다 보면 녹이 슬거든요. 그럼 녹이 슬면은 우리 이제 전기적 용으로 이제 단락이 일어납니다. 단락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발생할 때는 이제 불이 안 나는데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단락이 크게 나면은 그때서 비로소 이제 이 화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배터리에 과도한 열이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분리막이 손상되고 양극재와 음극재가 직접 만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재 당시 천장에서 떨어진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불비가 이렇게 배관의 보온재가 녹아내리면서 불이 붙으면서 이쪽에서 나던 화재가 지금 이 배관을 타고 이쪽으로 지금 전이되고 있으면서 건너편에 있는 주차된 차량 지금 상부로 지금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불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동파 예방을 위해 배관에 덮어놓은 보온재가 타면서 녹아내렸다는 것. 건축법에서 배관 보온재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배관의 단열 성능입니다. 즉 화재를 상정하지 않고 얼마나 단열을 보온을 할 수 있느냐의 성능으로만 지금 규제되어 있어요. 이번 화재 사고를 기점으로 이런 배관 보온재의 어떤 성능을 화재 안전 성능을 확보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각종 설비들이 화재 확산의 통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워낙 연기랑 열이 강해서 저희가 이제 차까지 이제 이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스프링클러를 네. 가동을 저희가 하려고 방제실을 갔었는데 이미 스프링클러가 먹통이 된 상태였고 우에 접근한 시간이 한 7시 49분경 그러니까 화재 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저희가 진입이 가능해져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당시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따로 시제 요청에 관련한 거는 지금 응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재 사건 이후 13일 만에 벤츠코리아 사장이 아파트 주민들을 찾아왔습니다. Yeah, I think we announced already last time and confirmed today that we donate the 4.5 billion Korean won for humanitarian support and we also aligned today with the residents that we list up what kind of humanitarian support that is for the moment and then we will see where we are and if there is something still left over but we are keen and eager to support wherever it is necessary and to help those people here affected by this incident. 벤츠코리아에서는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어린이 재단을 통해 45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차량 피해만 100억 원대, 재산 피해는 집계조차 되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분진 피해가 심했던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직도 청소를 못 하셨네요. 예, 그대로. 한 달이나 지났지만 청소나 복구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 워낙 피해 가구가 많다 보니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엌도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달라진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분진을 뒤집어쓴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다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피해 보상은 어디까지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기 이사 오면서 정말 무리해가지고 대출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래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된 건데 지금 괜히였나 싶기도 하고 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진 게 너무 막 이렇게 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한 달이 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분은 청소업체를 통해 집 청소가 끝난 상태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청소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또 절망이었어. 바닥도 닦아놨는데
근질이 나오는 거 까맣게서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말했더니 다음 날 떴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룻가다 사이사이 분진가루가 들어간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분진 피해가 걱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그냥 서 있는 차가 벤츠 차였고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네. 벤츠 차가 폭발한 거고 네. 그게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 그 원인이 뭐가 필요한 거야 도대체? 벤츠 차가 폭발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는 원인이 나오면 그때 보상 내역을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다 그 얘기예요. 저희는 보상이 중요한 저희는 일생생활이 무한했어요. 저희는 애들을 여기서 키운다는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벤츠 쪽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된 거다. 어? 우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다투겠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었더라면 이 화재가 번지는 거를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약화시켜줄 수는 있지만 화재 번지는 거를 거기서 차단시킬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언제까지 이걸 그 복구라고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요. 화재 한번 나면 제일 좋은 건 새로 짓는 거지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어떻게든지 고쳐서 쓰고 최단으로 살리고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니 자동차 제작사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이에요. 이 일도 자동차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 화재 사건은 공동주택형 주거 환경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에서 전기차 화재가 불러올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큰 숙제를 남겨준 만큼 관련 자동차 업계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벤츠코리아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노력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